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1장,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심이요 너를 줄이게 하심이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의 분충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뿌리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이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또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송 앞에 앉아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외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손 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주. 더 크게 더 크게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주여, 겸손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망가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여러분 봐봐요. 축복을 벼락치는 맞아도 막 돌이 동이고 흙이 막 금이고 이래도 겸손해야지. 아멘 합시다. 좀 가졌다고 목에다 힘드는 것은 그거는 이러면 정말로 겸손해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고생시키는 게 뭐냐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합시다. 불순종은 거역의 영이다. 사무엘상 15장을 가보실까요?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자, 순종하라 이 말이야. 예배보다 제사 드림보다 순종이 더 낫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 말은 뭐냐.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야. 점치는 죄는 지옥의 깊은 내옥에 빠져요.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철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 따라 합시다. 왕께서 크게 크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딱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므로. 불순종은 거역이고 버린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사슬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냐면 자, 순종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시니. 아멘. 자, 그런데 사절을 곰곰이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거예요. 순종은 하라 마라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왜 애굽에 있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왜 430년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왜 그곳에 머물렀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어? 방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우리 표현을 뱃돼지 채우려고. 뱃돼지 채우려고 그곳에 머물른 거야. 그런데 배불렀습니까? 결국은 노예되었어요. 처참한 꼴이 됐어요.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가는 거야. 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노래에 가서 주님의 손 잡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교회 나오라 안 나오라 이런 게 아니고 목숨을 맡기는 게 순종이야. 이거 여러분 잘 들어. 이 설교 어디든 못 들어. 이거 뭘 맡기는 거? 자, 여러분 봐봐요. 애굽에는 그래도 집이 있고 고기 가마가 있었고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어. 근데 광야는 죽음의 땅이야. 주님 거기서 무슨 먹을 게 있고 거기서 무슨 마실 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오직 주님 내 목숨을 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와 내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순종의 첫 단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불순종이 뭐냐? 내가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먹을 걸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사업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결과가 뭐냐? 다 지쳐버린 거야. 탈진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가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어디 의복이 헤어졌느냐 물어본 거야. 40년 동안 여러분 봐봐요. 강량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나마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가죽들, 물개 가죽들, 뭐 기준품들, 금, 은, 딱지들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왔잖아. 가지고 난 그걸 싹 모아가지고 어? 성정진이 다 들여버렸어. 그리고 그럼 새끼들 또 모세 신의산 올라갔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겁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 다 드려버리려니까 신발 신을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발이 40년 동안 부릅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는 믿음의 삶에는 신비로운 축복이 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쌀 떨어지면 불안해요. 돈 떨어지면 불안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주님의 손길이 다가와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들어서 물병을 나르게 하고 까마귀를 들어서 떡 조각을 나르게 하는 은혜를 받아봐라 이 말이야. 그걸 못하는 거야. 그게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다. 천이면 9,999명은 그때까지를 못 기다려. 못 기다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지쳐 죽는 것이 인생이야. 어디에 만족함이 있고 어디에 배부름이 있습니까? 우리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죽음의 땅에다가 세우신 것은 제가 내 말씀에 순종하나 하지 않느냐 포기하십니다. 나를 믿고 사나, 지 주목을 믿고 사나, 나를 믿고 사나, 돈을 믿고 사나 보려함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다 돈 믿고 살았어요. 다 세상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펙을 늘리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세상 잡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마음의 상처밖에 없어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까불랑거려봤자 낫는 것은요 살찐 가고 늙어 빠지는 것밖에 없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꺼번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으면 먹을 것이 생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 요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재물로 유혹할 때 거기 머리 숙이지 말라는 거야. 주님 믿으면 먹을 것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빵을 먹이실 때가 기다려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봤는데 저는 그 시간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더 많이 먹었고 가장 부유하게 살았어요. 지금은요 나 진짜 가난하게 살아. 왜? 누릴 시간이 없어. 못 누린 게 가난한 거지. 맞아 틀려? 밥이나 제대로 뜨개 챙겨 먹지 나 시간이 없어. 밥 못 먹어. 나 저녁도 못 먹고 왔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편한 놈이 거지야. 삼기 다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여러분 오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하는 제 가슴이 답답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거기서 떡이 나온다잖아. 아멘. 거기서 떡이 나온다잖아. 오영 집사님 내 보고 상 웃어봐라. 너무 심각해 듣지 마라. 거기서 떡이 나온다잖아.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 본다는 거야. 나의 신실함 앞에 너 목숨을 맡길 수 있느냐. 내가 너의 의복을 입혀주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릴 것을 믿느냐는 거야. 놀랍게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다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어디 있었는지 목숨이 깔딱깔딱깔딱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내 육이 살아 느끼는 감정이지 그게 죽어야 되나. 아버지여 나를 죽게 맡깁니다. 이걸 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히 나를 내 생명을 내 가정을 내 미래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데 맡겨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야. 내가 당신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야. 맡긴 사람이 뭘 걱정이야. 맡기는데 왜 두려움이 있어? 입만 맡겠다지 실제는 안 믿겠다. 주님은 그걸 아직 그걸 시험한다 이 말이야. 맡겼으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처분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놀라운 건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언제 광야 생활이 끝나느냐고 언제 고생이 끝나느냐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이라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아멘.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거 놓아버리면 나 뭐 먹고 살지? 이거 없으면 뭐 먹고 살지? 이거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이 놓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한번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나 너 잡겠다 하면 잡히고 맙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들여서 축복을 받을래? 뺏겨서 저주 받을래? 그 선택이야. 뺏길 것인가? 드릴 것인가? 자유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드리면 건강해져요. 물질을 드리면 부유해져요. 시간을 드리면 행복해지고 총명이 와요. 지혜가 온다니까. 아멘. 그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 순종.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따라서 말씀이 떡이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딱 으타하면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동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봐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의 불순종하니까 왕위도 뺏겼고 재물도 뺏겼고 건강도 뺏겼고 권력도 뺏겼고 가문도 뺏겼어요. 완전히 폐가 망신이 다 죽고 말았어요. 뭘 버렸으니까? 말씀을 버렸으니까. 거꾸로 버렸던 말씀을 다시 잡아 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이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회복이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곧 말씀은 창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창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조의 영, 근능의 영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무너졌던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졌던 내 삶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내 인격과 영혼이 살아나고 어디선가 모르게 여러분 봐봐. 우리를 파지도 아니고 샘이 터진다잖아. 내 안방에서 축복의 샘이 터지고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의 축복이지. 그걸 빨리 캐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의 미래는 버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한때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제가 좀 잘 좀 저하고 좀 몇 번 만났던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다길래 우리 교인하고 친구길래 목사 한 번만 가서 기도해달라고 가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펑펑펑 울면서 어떻게 돼? 왜 아프냐면 한때 잘 살다가 여러분 있잖아 가난해서 오르막을 점점 오르는 것은 행복하지만 잘 가다가 증상이 올 때 낙하산 타버리면 그 진짜 고통이야. 그런 날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하산을 타버리니까 마음이 병들어 통증을 느끼다가 몸이 병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오래전 이야기는 기억이 나요. 저 손을 잡더니 목사님 저 회개합니다. 이 소리 해야 되는데 왜냐면 잘 살기 전에는 외롭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성수하고 봉사하다가 주님 축복하니까
야기왈 이런 거야. 토요일마다 놀러를 갔대. 놀러를 갔는데 놀러를 가게 되면 주일날 아침 일어나서 오게 되면 저녁 예배 드리고 이러다가 또 프로그램이 바뀌어. 저녁 예배보다 그럼 우리 주일날 새벽기도 평소에 안 하던 족속이 주일날만 새벽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놀러를 가는 거야. 그런데 뭐 이런 놀러 갔다 오면 행복해? 왜? 네 안 가봐서 모르지. 우리 좋은 호텔 3일만 있어봐. 집구수 와가지고 주감 아니 아이고 내 집이 제일이다 이런다. 만족함 없어. 그냥 내가 놀러 가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즐기세요. 50일에 기적이 열심히 참석하고 나 없을 때 실컷 즐기세요. 또 말이 이상하네. 은혜 받으면요 충분히 행복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양반이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못 드린다잖아. 놀러 갈 스케줄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주일 빼먹고 놀러 다니다가 삽이 폭삭 망하고 교통사고 나가서 다치고 완전히 거지가 됐어. 그러면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 집에 떼지 즐기고 단 한 번도 성교를 해본 적도 없고 성긴 적도 없고 다 자기와 지 새끼들만 실 입히고 먹이고 씌우고 거기에 그 완전히 그 뭐라고 하는 욕심 뭐라고 하는 나쁜 놈 뭐라고 하는 거 여기 안 나오네. 하나님 그 꼴을 보시겠느냐 이 말이야. 한 번에 훅 불어버린 거지. 그랬더니 그때를 기억하고 내 손을 잡더니 목사님 막 울면서 그때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그래 손을 놔버렸어. 내가 땀을 팍 때리려고 하려고 하다가 내가 우리 교회 다닐 때 와버려서 우리 교회는 그냥 밤에 꿀빵 착 주고 와버리지 진짜로. 그 거지 같은 생각이야. 죽기로 돌아가야지. 주님이 부유신데 깨달아지시면 아멘. 주님이 부유신데 목사님 저 축복해 주보세요. 나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믿지 마라. 따라합시다. 훈련된 자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 교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전에는 멀쩡하게 몰랐는데 우리 교회가 영권 있다 보니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요. 드러나기도 하고 멀쩡했던 사람들 또 경은 씨도 어제 그놈이 들어왔어. 내가 깜짝 놀랐어. 이 기도하는데 손을 갖다 댔는데 이 배가요. 배에 드는데 배가 플레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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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살았던 여인이 무슨 근심이 많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놈이 오는 거야. 왜냐? 이거 하락했더니 스트레스 받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걸 피해가거나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축복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온다는 것은 축복이라니까. 그거 몰아내면 간단하게 몰아내잖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봐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봐야 영을 살리지. 내가 악한 영에 시달려 봐야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잖아. 어? 씨름하다가 강해지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또 어서 오시 없어서 이러지도 마라 또. 그냥 적당하게 하셔. 적당하게. 우리 강야로 강야에 있을 때 광야가 빨리 가나안이 돼야 돼. 아름다운 곳. 사방에 빈천이 흐르는 곳. 어? 보석이 돌처럼 굴러다니는 곳. 먹을 것이 풍부한 곳. 부족하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왜 그것이 다다르지 못하고 왜 지금도 아직도 광야에 있느냐?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 뭐 하지 못해서? 통과하지 못해서. 이 말은 겸손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내 생명, 내 가정, 내 가족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왜 내가 가족을 걱정하고 있느냐? 그것은 100% 내가 주님께 못 맡겼다는 거야.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 맡겨. 정말 주님께 맡겨. 주님은요, 사람은 기대면 부담스러운데 주님은 기대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께 기대드리면 주님은 행복해 하셔요. 이제야 제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제야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제야 제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이 세상 그 어떤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짐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순종이란다. 그것이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름진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합시다. 이제 우리 광야는 40년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면 끝나. 이 50일의 기적이 끝나기 전까지 이 더러운 인본주의, 아멘, 쉐리 휘발유 부가 확 태워버려. 가슴을 딱, 가슴 그런다고 짓지 말고 손 딱 잡아 이렇게. 불순종아 떠나갈 지어다. 다시. 불순종아 떠나갈 지어다. 불신아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리라. 주님께 맡기리라. 주님께 맡기면 그날부터 가난이 온다니까. 시작이라니까. 딱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시간표는 내 마음에 달렸어. 내가 순종하며 산다. 주님 믿고 산다. 말씀 믿고 산다. 그 마음만 믿으면 내 삶의 불행들, 어둠들, 저주들 떠나가지. 뭐가 있겠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헛상이잖아. 응? 헛상이잖아. 오늘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가나안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만 준비되면 오늘부터 가나안이에요. 낮아지세요. 주님 말씀 믿고 살려고 순종하세요. 그 땅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잘못 배워왔던 잘못된 신앙관들, 인본주의들, 그리고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는 이 견고한 진들,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들을 오늘 토려내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을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기름진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어딜 가도 부족함이 없어요.